멤버 성혜빈 씨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시입니다. 제가 성이에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그렇게 성과 도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성혜빈으로 검색을 하면은 앨범이나 뭐 곡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성혜빈으로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고, 아까 앞서 성과 도시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, 얘가 성이고 도시인데 얘가 울릉도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울릉도 계신가요? 안 계시겠죠? 네, 맞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성으로 하고, 저는 이제 경남 양산이라는 아주 도시스러운 곳인데 거기서 왔기 때문에 양산분도 안 계시겠죠? 제가 도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성과 도시이고요. 오늘 바닐라 어쿠스틱 공연 많이들 보러 오셨죠? 저희도 아주 팬입니다. 그래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, 바닐라 어쿠스틱 공연 보시기 전에 저희
이제 12월이잖아요. 좀 있으면. 그래서 저희가 캐롤을 한 두어 곡 정도 준비를 했어요. 그 얼마 전에 눈도 내리고 해서 Let It Snow라는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. 러브액츄얼리가 떠올라요. 그래서 그 러브액츄얼리만 제가 한 거의 다섯 번은 본 것 같아요. 거기에 삽입된 곡인데요.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 혹시 아시면은 보니까 좀 그 판교를 저희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아시면은 러브 러브 따라해주시고 모르시면은 그냥 박수만 쳐주셔도 되니까 뜨겁게 호응해 주세요.
10월 20일 날 발매된 신곡이 있습니다. 그 신곡을 이 친구가 피처링을 부탁을 해서 새롭게 1년 5개월 만에 앨범이 발매되었는데요.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고 저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신곡이어서 요즘에 왕성하게 이렇게 같이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작년에 제가 여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공연을 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안녕하세요, 창민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저의 꼬봉입니다, 뭐 고사입니다.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노래를 지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약간 이름도 이제 삼가 도시라고 쫙 멋있게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. 그대는 나에게라는 자작곡 들려드릴게요. 멜론 등등등등등 하시죠?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희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.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. 특별히 시작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. 그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.
오늘에 저희가 여기 보니까 커플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? 그래요? 이 친구가 눈이 좀 안 좋아서요. 네. 사실은 커플을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네 들려드릴게요. 잭스키스 커플이 하는 곡인데 너무 억지로 말해서 없는 일이 하면 안 돼. 왜 그래? 그 저희가 이거 사실 이 노래를 작년에 여기서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. 그래서 그때는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적극적인 관객분들이 많아서 막 거의 뭐 호응이 거의 저기 에일리 신영재 온 것만큼 거의 나와가지고 저희가 에일리 신영재인 줄 알고 막 신나게 노래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하면은 우리가 그 에일리 신영재만큼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좀 잔잔한 곡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이 닿으시다면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힘이 이제 추우니까 한 쉬어 이러면 그냥 박수만 쳐주셔도 되니까 네. 이렇게 하면 박수는 쳐주시겠지? 네 커플 들려드릴게요.
얼마나 10년만을 기다려왔는 줄 아니 이제 모두 앞에서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함께하는 거야 Thank you.
혹시 여러분들 오늘 그는 나에게 들어보시고 좋았다면은 네, 저희 멜론이나 뭐 네이버 등등등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싱어송라이터 성예빈 검색하면 공연 일정이 있는데 가끔씩 서울 놀러 올 때마다 공연 보러 오세요. 여러분 공연 문화 시민들은 공연 많이 봐야 됩니다. 네, 아시겠죠? 네, 감사하고요. 마지막 곡은 제 작년 5월 31일 날 발매된 EP 앨범 5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곡인데요. 네. 이 노래 원래 저 혼자 음원에 들어보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같이 준비해봤으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좋으시면 검색해서 많이 들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대로 주셔서 오늘 갈 때까지 생각이 나요.
있습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주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우선 12월부터 이렇게 현수막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강연 라인업을 제가 먼저 목소리로 소개해 드리려고